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 소아시아의 첫 전투인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 이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정복을 하는 데 있어 앞으로는 마케도니아 군의 약점인 함대전이 아닌 마케도니아 군의 강점인 육지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해안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하기로 계획하였고 페르시아의 상징적인 소아시아 항구 도시 할리카르나소스 점령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곳의 총사령관은 주둔군을 이끌고 있는 멤논 장군이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더는 멤논과의 대결로 가는 길에 근방에 있는 카리아의 망명공주 아다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카리아 내 권력 싸움에서 밀려 알린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다는 자신의 지위를 찾기 위해 알렉산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아다의 지지자들은 자연스레 알렉산더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는 멤논 장군과 아다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은 오론토 바테스가 있는 할리카르나소스로 이동하여 성벽의 북동쪽에 자리를 잡아 성에 대한 포위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해군이 남쪽 바다로부터 육지로 들어오면서 멤논의 수비대는 더욱 견고해져가고 있었고 알렉산더는 예상을 뛰어넘는 멤논의 군대 지휘 실력에 성을 쉽사리 공략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알렉산더 측에서는 정찰병을 보내 멤논의 수비대를 살펴보려 했지만 이들이 성에 접근하자 망을 보던 궁병들이 재빠르게 대처하면서 정찰병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찰병들이 도망을 치자 멤논의 부대는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척후병을 출격시켜 활과 창을 이용하여 마케도니아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이에 알렉산더가 순발력을 발휘해 빠르게 반격하면서 가까스로 멤논의 군대를 할리카르나소스 안으로 다시 몰아넣었지만 알렉산더 또한 쉽사리 성에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초기 진압에 실패한 알렉산더는 며칠 후 페르디카스 외 장군들이 지휘하는 아그리아니아인들과 궁수부대, 보병대대로 구성된 공격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부대를 이끌고 할리카르나소스 반도 서쪽문으로 향하였는데 서쪽문 근처에는 항구 도시 민두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알렉산더는 미리 민두스에 스파이를 보내 멤논의 반체제 인사들을 만났었고 이들은 알렉산더 부대가 어둠이 깔린 야간에 서쪽문에 도착하면 몰래 할리카르나소스 문을 열어주기로 약조한 상태였습니다. 자정 무렵 서쪽 문에 도착한 알렉산더 군대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민두스인들을 기다리며 성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두스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배신당한 것을 알아챈 알렉산더는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당연히 성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여 성벽을 부수기 위한 공성망치나 공성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성벽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가져오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진격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알렉산더는 보병들로 하여금 성벽 밑으로 참호를 파서 벽을 무너뜨리려 하였으나 보루 하나를 부수는 데 그쳤고 결국 수비대에 맡겨 점령을 실패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군의 원래 계획은 민두스인들을 통해 간단하게 성을 점령하고자 했지만 전투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본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할리카르나소스의 성벽을 넘어서기엔 너무 어렵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운이 따라주면서 마케도니아의 함대 20척이 근방에 있던 멤논의 군함들을 피하고 무기를 수송해 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제야 성을 정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공성무기들을 갖추게 되었고 도시 바깥에 참호를 메우며 공성무기들을 적절히 배치시켰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던 멤논은 알렉산더의 공성 공격을 막고자 야간 기습을 계획하였는데 수백 명으로 구성된 멤논의 특공대는 밤중에 몰래 잠입하여
총차를 포함한 공성무기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특공대는 보초를 서고 있던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발각되었고, 긴급 상황에 잠을 자고 있던 병사들은 모두 일어나 집결하여 맹목적이고 필사적인 반항으로 특공대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맴논의 야간 기습 특공대는 170명이 죽었고, 알렉산더 측은 16명의 사망자와 3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맴논 간의 팽팽한 대결은 서로 간의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었는데, 양쪽 군대는 며칠간 움직이지 않고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3일 후 페르디카스 대대에 소속된 마케도니아 보병 2명이 막사에서 술을 마시다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떠난 후 누가 전쟁에서 더 잘 싸웠는지 서로 자랑하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만취된 두 명의 병사는 누가 더 용맹한 병사인지 자존심 대결에 승부를 내기 위해 그 자리에서 무기를 들고서 맴논의 수비대가 있는 성벽까지 돌격해 들어갔습니다. 수비대는 마케도니아 측에서 단 두 명만이 공격을 해오는 것을 보며 이상한 술수가 있는지 의심하며 소수의 병력을 보냈는데, 이성을 잃은 만취자들은 맴논의 병력들을 간단하게 죽이고 적을 향해 수청 무기를 던졌습니다. 때마침 마케도니아 측 페르디카스 부대의 병사들은 자신들의 동료가 겁없이 성벽을 향해 돌진한 것을 발견하고서 다수의 병사들이 도와주러 달려갔고, 수비대 역시 방어병을 보충시켰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격렬한 전투 끝에 상황은 혼전 양상으로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거센 공격 끝에 성벽의 허술한 부분이 뚫리게 되면서 벽의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군은 전면 공격을 하지 않은 일부 부대만이 돌격했던 상태라 알렉산더가 전체 상황을 알아차리기 전에 맴논의 군대는 공격을 막아냈고 서둘러 임시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산더는 견고하기만 보였던 할리카르나소스의 성벽도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임시로 새로 쌓은 성벽을 향해 공성 무기들을 대동하여 공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직접 공격을 이끌었는데 맴논은 이 기회에 알렉산더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한쪽에서는 알렉산더가 위치한 무너진 벽 쪽에서 수비대가 나타났고, 또 다른 수비대는 불을 붙인 나무들을 공성무기 쪽에 던졌습니다. 맴논의 부대는 마케도니아군을 강하게 압박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전열을 거의 무너뜨렸고, 모든 증원군을 동원해 알렉산더의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때문에 여지껏 연전연승을 이어왔던 알렉산더는 경험 많은 맴논 장군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지 않고 군대의 지휘를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다치면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알렉산더는 전열을 가다듬고 공성탑 위에 올려놓은 투석기로 쉴 새 없이 무거운 돌을 날려라 명하였고, 동시에 창을 연달아 던지면서 수비대를 후퇴시켰습니다. 결국 전투에서 밀린 맴논의 군대는 성 안으로 후퇴하면서 회자 위에 놓인 좁은 다리가 무너지며 수많은 수비대가 죽었고, 동료에게 밟혀 죽거나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던진 무기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일반 병사가 얼마나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할리카르나소스는 병력의 대부분을 잃었으며 마케도니아군의 피해도 막대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총력전이 끝난 뒤 알렉산더는 할리카르나소스 시민들에게 협상 기회를 주기 위해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맴논은 오론토 바테스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의논했는데, 성벽의 수비대도 허물어졌고 병사 수도 부족해서 더 이상 항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 밤중에 목조탑과 무기고에 불을 지르고서 후퇴하였습니다. 한편 알렉산더는 자신에게 달려오며 투항한 시민들에게 맴논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서 병사들을 출동시켜 건물에 불을 지르는 자들을 죽이고 집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맴논과 오론토 바테스에 대해서는 추격을 그만두었는데 도시를 수중에 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격은 무의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병사들을 묻어주고 3,000명의 보병과 200명의 기병을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맡긴 후 다음 행선지는 프리기아로 정했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 전투를 치른 후 알렉산더는
이카리아의 총독으로 망명공주였던 아다를 임명시켰고 아나톨리아 서부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대부분의 항구 도시들을 모두 장악하였습니다. 오늘은 해전에 취약했던 마케도니아 군을 염두하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해군을 고사시키기 위한 전투였던 할리카르나소스 전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 3개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